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런 모든 그림들이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를 우리 교회 곳곳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VBS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 선생님의 2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이 VBS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회 내도록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중에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무척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은과 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본문이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처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그때 당시에 그 헤로도투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섯 권의 역사라는 그 히스토리라는 그 역사라는 여섯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이 책에서 2권, 3권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건 누가복음 2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세계 곳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누가가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그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하찮았던 그 공동체가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 승리의 현장을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3장 이전에 1장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3장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4절을 보시면 1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또 많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그를 보이시면서 그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승천하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이 임했던 성령을 보면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의 첫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이 임하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인 9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3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3시 afternoo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9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이 사람의 나이는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4장 22절에 그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ver 40 years 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이죠. 이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이 임했는데 첫 번째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왕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나 국회의원의 아들을 고치거나 무슨 판검사나 아니면 재벌의 또는 재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런 사람들을 치유의 능력을 치유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찮고 너무나 미약한 이 사람을 교회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생긴 질병이 고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생기는 질병이 고치기가 어렵습니까? 뭡니까 이 분위기는 지금 애매한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쉬운 거를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렵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렵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입술이 두꺼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입술이 더 두꺼운 자가 있는데 제 동생입니다. 제 남동생은 입술이 저보다 더 두꺼웠어요. 그래서 입술 두꺼운 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항상 퉁명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술이 두꺼워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입을 이렇게 약간 벌리려고 노력합니다만 제 동생의 학교 시절의 졸업사진을 보면 모든 졸업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그 두께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는 고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다 그런 거 있으시겠죠. 나면서부터 눈 작은 자, 나면서부터 뭐 팔뚝 굵은 자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11살 된 우리 딸의 입술을 볼 때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서 아빠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을 교회가 치유하는 사역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또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또 대제사장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게 헤롯 시대 때의 성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와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성전이 성벽이 훼파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표현을 보실 때 그 성벽이 그 우리가 캐슬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그 헤롯 시대 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는 이런 벽이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대인 남자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저 남자들의 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물을 잡고 태우고 하는 현장들을 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 여기 원, 그리고 홀리 플레이스 돼 있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학자들이 그 성전 미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성전 미문이 어디 있는지를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 문이죠. 이 문을 보고 미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인들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 여기가 유대인 남자들의 뜰, 이쪽이 제사장의 뜰, 여기가 지성소죠.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이 벽이 얼마나,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이 여인의 뜰 같은 장면이죠.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더블 게이트라고 있고 여기 트리플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더블 게이트가 뭐냐면 문을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더블 게이트가 뷰티풀 게이트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가 성전 미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지금 이 안전뱅이 된 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방인의 뜰,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이요 7점 몇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인들의 뜰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간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서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저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인종차별이죠. 우리 교회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등록은 안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은 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등록은 했는데 여인들은 저 라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등록은 했지만 남자들은 본당 뒤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남자 안수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이러면서
수 걸어야 되겠다. 이 인종차별하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겠죠. 말이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저렇게 드렸어요. 그 현장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저 성전 미문의 어느 구석 모퉁이에 있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누가 찾아갔습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토마스 모우라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선교활동을 시작했는데 양반들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양반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그 백정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백정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양반들이 다 나가서 개척교회 새로 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백정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정이 자기 백정 친구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백정 교회가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비린내가 막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백정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백정 교회가 지금 서울에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가 백정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희 교단 교회인데. 근데 그 백정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한국 최초의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바로 그 백정의 아들 박서양 씨입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차별하고 철저하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구별하는 시대에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면받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며 유대인들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로 살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외침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외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봐라, 주님을 봐라, 나를 봐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주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역사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혹시 그 문제가 40년, 30년, 20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인 교회의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려있는 이 순간에 첫 사역을 세상으로부터 가장 외면받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차별받았던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교회와 성도가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앉은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과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우리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구제 헌금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세상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유럽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훨씬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데 훨씬 열려 있어요. 저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과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신앙관, 또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목회 철학 중에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전뱅이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 국가를 제가 여러 국가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유럽은 복지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복지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어렵고 병들고 힘들면은 국가가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주는데 그러면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합니까?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의 통계를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하대, 자기는. 그러니까 의료 혜택, 복지 혜택, 뭐 자녀 양육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은과 금을 줘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 못하는 일이 뭐냐면 안전뱅이 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근본적인 치유를 은과 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교회와 성도가 자랑하고 외쳐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고작 하는 얘기가 방 몇 개짜리, 집 이야기, 차 얘기, 애들 학교 가는 얘기, 이런 것들로 막 충만해 있어요. 충만해 있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충만해 있어요. 성도의 자랑이 집이 되어서는 안전뱅이 못 일으킵니다. 성도의 자랑이 자동차가 되어서는 안전뱅이 못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절고 있는 평생 불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수년 전에 권사 취임했는데 교회에서 돈 500만 원 헌금하라고 했대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하는 일이 권사 취임하는데 500만 원 내라고 해서 500만 원 냈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은요? 안수 집사님들은 300만 원 냈대요. 장로님들은요? 500만 원 내고 something plus something more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조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그냥 다 그냥 막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모신다고 막 혈안이에요. 혈안이에요. 박사학위 그 뭔데요? 박사학위 그냥 졸업장 한 장이에요. 난 안 받아서 모르지만 저도 곧 받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로움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색깔 좋다고 모셔놓는 분 있습니까? 와, 오늘 색깔 정말 beautiful, what a beautiful today 이러면서 그거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은과 금을 버릴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날이 오기를, 하나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구성 멤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 멤버들을 보면 하나같이 실패자들이에요.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야구 만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기성 세대들은 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 보려고 만화방에 줄 서가지고 주인 아저씨한테 만화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만화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야구 선수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포의 외인구단, 세상의 그 어떤 야구팀도 감당하지 못하는 야구단을 만들어서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공포의 외인구단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얘기예요. 사도행전 얘기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을 가지고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개척교회 멤버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복음서를 좀 유심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별로 사이 안 좋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서로 잘난 척을 해서 사이가 안 좋아요. 항상 교회 사역도 똑같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잘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사촌 형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잘난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성경이 누가 서로 크냐를 놓고 큰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다 잘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수석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하면 지가 설교하고 제자들 배에 딱 모아놓고서 지가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고 지가 설교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수석부 목사들 항상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내가 죽을지언정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위험한 표현이에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멤버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개척교회 멤버 명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명단을 또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들이 다 어떤 명단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그 대부분 다 도망가고 없었던 멤버들입니다. 이 개척교회 멤버들이에요. 또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보셨죠? 성전에서 여인들의 뜰 저쪽 바깥쪽에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잘 아시겠지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The first church in the first century. 첫 번째 1세기의 첫 번째 교회가 구성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핍박하는데도 이겨내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도 이겨내고 로마가 막 핍박하는데도 이겨내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의 복음에 확장되는 그 그래프가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그 점으로 찍은 지도에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 시기별로 해놓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급속도로 복음이 막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제 내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신념으로는, 내 철학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이 오늘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날 사역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똑똑하고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를 너무너무 큰 제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나같이 변변찮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면 저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서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강남 출신들이에요. 뭐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서울에서 뭐 명동에 갔는데 명동에 뭐가 있는데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어느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맞아요 맞아요 거기요 막 이러면서 거기 너무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명동은 유클리드길에 있는 명동 칼국수밖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명동의 에브리띵이에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막 표현도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되면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 가슴 속에는 뭐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경상도 사람들 표현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하며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 사람은요, 죽입니다. 이게 다야. 이게 더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오늘 예배 어떠셨습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느낌이에요. 물된 동산 같아요.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은요, 죽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추세츠 이 발음 됩니까? 제가 어느 날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매사추세츠를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매사추세츠 이렇게 했는데 what? 이래서 매사추세츠 이랬는데 what? 이래서 매사추세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천지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서야 경상도 사람들의 발음의 한계예요. 서울 분들 시켜보세요. 금방 합니다. 매사추세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의 성함이 성이 가시입니까? 이렇게 서울 표현을 부산 사람들은 가가가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짧고 표현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제한되고 속이 답답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런 고민을 밤새도록 하고 그러다가 잠 못 자고 오늘 아침 또 왔잖아요.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제한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부족한 우리도 주님은 오늘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렇게 했을 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하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